810만 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은 전주 만성지구 아파트 업체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소비자 불만에 불을 붙이는 형국입니다. 지적장애 부녀가 몇 분 간격으로 차에 치여 딸이 숨지고 아버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딸의 사고를 수습하려다 아버지마저 사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도내에 300명을 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특히 체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내 최초의 800만 원대 아파트 분양가. 서민들은 너무 비싸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사업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차 심사 일주일 만에 재심사 일을 잡았습니다. 현행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만성지구 신규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지난 주말 분양가 결정과 동시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개관을 연기했습니다. 왜 늦어졌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일단 일정이 늘어졌다는 것만 고객님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810만 원 이하를 권고한 전주시의 분양가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1차 심사 일주일 만인 오는 24일 발빠르게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위험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이런 식으로 분양가 심의 없는 또 사업을 못한다고 그 정도까지 해서. 소비자들은 업계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심사위원 대부분이 건설업계 우호적이어서 재심에서 분양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낮추자. 예.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뭐 게임에 졌지 뭐. 사업성 고려하자 뭐 이런 식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전체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축사와 기술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LH공사 직원, 전주시 주택과장 등 건설업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나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주시가 전적으로 위원회 임명권을 쥐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이 일반적으로 그 건설사를 대변하는 그런 구성원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전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을 한번 넣는 방향을. 만성지구를 시작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전주 시내에는 향후 3년 동안 3만 4천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분양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건설사에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그 이상의 이윤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착잡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불과 2분 사이에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해 딸이 숨졌습니다. 평소 장애를 딛고 서로 의지해온 부녀였던 탓에 사고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임실의 한 도로. 지적장애를 가진 67살 김모 씨 부녀가 나란히 갓길을 걸어가다 딸 28살 김모 씨가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1급, 아버지는 지적장애 3급입니다. 아버지는 도로에 떨어진 딸의 소지품을 챙기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귀가 중에 도로를 보행하는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은. 평소 김 씨가 딸을 챙기며 함께 말을 걷던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같이 왔는데 당연히 저 입장에서도 안 좋죠. 보는 게 잘 사이좋게 이게 잘 다니셨는데.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7살 이모 씨 등 두 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 KTX 개통 이후 전라선은 이용객이 150% 늘고 입석 이용객은 무려 318%나 급증했다며 수소 고속철 노선에 전라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초 개통하는 수서고속철은 부산까지 운행하는 경부선과 목포까지인 호남선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석이 목전인데도 상여금은커녕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자들인데 아예 임금을 떼이기도 일쑤여서 명절이 더 우울하기만 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해온 전모 씨와 강모 씨. 지난 3월에 일했던 현장 두 곳에서 각각 2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주겠다는 사업주의 말에 기대를 가졌다 실망하기를 벌써 6달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세 이런 걸 못 내잖아요. 전기세 뭐 수도세 다 끊어버려요. 한 달 먹으라고 한 달도 먹고 한 달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우리가 또 일이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임금을 한두 달 뒤에 지급하는 관행에 하도급 등으로 체불이 잦은 건설 현장.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밀린 임금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고 안 한 사람들, 철근 국구리 미장들은 돈 다 지불했대요. 했는데 신고한 사람들은 게 괘씸하다. 야, 돈 안 주는 모양이야. 올 들어서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 누적 금액은 173억여 원. 4,300여 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라도 해소됐지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금 일부를 떼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내에 체불된 임금은 11억 5천여만 원. 330여 명의 노동자가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체불이 안 생길 그런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건을 조사하다 검찰로 송치를 하고 제때 월급을 받아도 들어갈 돈이 많은 추석. 성실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애태우는 노동자들에게 추석의 넉넉함은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허남주 의원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지난해 3,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 2분기 지역 환원은 390만 원에 그쳤고 직원의 94%가 비정규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마트 등 15개 대형마트의 정규직 직원 고용은 16%에 그치고 지역 환원도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위원회를 열어 전라북도 새만금이 강원도 고성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는 지난 1982년 무주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23년 개최지는 2017년에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직원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가 하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을 국정감사했는데 조직 운영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공개 채용한 무기계약직의 경쟁률은 최고 40대 1.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도내 미취업자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 직원 자녀인 5명은 한시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국회 농해수위국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농진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제재를 이렇게 취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입사한 한 인턴직은 8개월 만에 정규직이 됐는데 이 역시 농진청 간부 출신의 자녀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위험수위였습니다. 연구와 관련이 없는 출장을 다녀오는 등 허투루 연구비를 쓰는 사례가 지난 5년간 570건에 달했고 심지어 성매매와 아동 성추행 등 범죄에 연루된 직원은 26명이나 됐습니다.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진청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저는 거의 뭐 없는 수준이 아닌가 하고 진단을 합니다. 농가에서 사용되는 살충제와 과수 영양제의 80%가 불법 수입된 중국산이지만 농진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또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고독성 농약이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전혀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백석재 보존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 사회단체는 오늘 새만금 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병원 측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백석재의 부지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도 유독 군산시만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부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 2012년 28만 9천 원에서 2013년에는 29만 2천 원, 지난해에는 30만 8천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 수준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관건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과 충남에 산재한 백제 역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 중심이던 백제 역사유적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륵사지 왕궁리가 드디어 세계 속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문화재 청장은 세계유산 인증서를 단체장들에게 전달하며 인류 문화 자산으로 거듭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역사성, 예술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체성 보존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지난 7월 우리나라 12번째 세계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고대 왕국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한중일 고대 동아시아 왕국 간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등재 선포식은 백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문화 유산임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진농협이 전주시 효자동에 로컬푸드 2호점을 열고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주시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문을 연 용진농협 로컬푸드 1호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1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노인 50여 명으로 구성된 어르신 포도대가 전주 향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포도대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순찰하게 됩니다. 진안과 무주, 장수군이 다음 달부터 세계군 지역 전체 농어촌 버스의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일 요금 손실액은 군청 측에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무료 환승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석대 한희지 선수가 양궁 여자부 국가대표 선발전 30m 예선에서 엑스텐 22개를 포함해 360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선수의 기록은 종전 세계 신기록보다 엑스텐이 하나 더 많아 조만간 세계 신기록 공인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의회 강용구 의원은 지난 5년간 도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소홀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56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7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분리된 정읍역 광장과 벚꽃로 구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오는 25일 개통됩니다. 지하차도는 길이 600m, 폭 23m의 4차선 도로로 철도공단과 정읍시가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됐습니다. 도의회 국주영 의원, 정부가 1,400여 건의 사회보장 사업을 정비하면서 도내에서 취약계층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폐합 대상 사업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시행 이전에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통폐합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이 업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업체 선정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강은희 의원은 태권도원 정보화 사업 책임자가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 점수표를 조작하고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주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재단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견책 조치에 그쳤다며 조직적 비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처리를 한 혐의로 44살 정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가 난 정 씨 등은 다음 날 기둥을 들이받거나 단독사고가 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